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어떻게 부부 관계가 변질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의 해석이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닌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바울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고 아내들에게 먼저 명령을 했습니다. 왜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복종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복종한다는 말은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로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고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들이 남편에게 먼저 복종하라는 명령의 근거가 무엇인가 볼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를 먹은 일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일에 있어서 남편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선악과 먹는 일을 결정했죠. 그래서 화가 미쳤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여자가 준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자가 따온 선악과를 같이 나눠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아담이 여자가 가져온 선악과를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난 싫어.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따왔어? 하면서 야단치고 안 먹을 수도 있었지만 먹었어요. 아담은 여자가 가져온 선악과를 받아서 덥석 한 입을 베어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한 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하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필로, 짝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가져온 선악과를 같이 먹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원칙적으로 하면은 좋은 일이든 또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함께 나누며 평생 인생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에요.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그 멍에를 벗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즉시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선악과를 먹은 후에 동시에 죄를 의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그것이 뭐냐면은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은 부끄러움과 민망함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죠.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숨을 곳을 찾고 스스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여자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벗은 것을 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위가 서로 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위가 한 날이 망가지면 다른 날이 서 있어도 날카로워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두 날이 같이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담과 그 여자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 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여자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하는 한글 번역의 원문을 보면 너의 원함은 남편을 향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내의 욕망, 갈망이 남편에게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자가 남자를 원한다는 말은 여자가 남편을 움켜잡으려고 손을 쭉 뻗치는 거나 똑같아요. 너는 내 남자야. 너는 내 거야 하면서 남편, 남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욕망과 열망을 가지게 된다. 쉽게 말하면 여자는 본성적으로 남편 없이는 못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으로 볼때 남자의 갈비뼈의 일부가 바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함께 살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죄를 지은 후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자는 남자에게 매여서 살고 늘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목이 길어지는 슬픈 짐승처럼 되어버렸다.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사슴에 대한 어떤 시인의 식구가 있죠. 그래서 결혼하면은 여성들은 아내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목을 메어요. 밖에서 뭘 하나 집에서 뭘 하나 이렇게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자들도 혼자도 잘 산다고 합니다. 그것은 남자에 대한 미련이나 열망을 감추기 위한 헐리우드 액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실제는 어떤 여자든지 남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같이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에. 또한 요즘에 여성 비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혼이라는 굴레에 매이지 않고 연애하고 혹은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비혼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정말 여성이 혼자 살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제가 설명하는 이 논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여성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여자에게 너는 남편 없이는 못 살고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했는데 남편이 여자 위에 군림하고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남자는 힘의 원리로 가정을 세우려고 그러고 여자는 갈망의 욕망의 원리로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기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랑의 고백이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통치, 군림, 명령하다리라는 방식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리라도 따주고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사랑을 고백하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은 아내를 명령하고 군림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휘하에 두려고 한다. 물론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남편들이 생존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뭐 남자들 결혼도 못하고 큰일 납니다. 그래도 그 뼈대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자의 남편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남자의 아내에 대한 명령, 지배적 성향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저주이지만 그러나 실상 이 죄성이 가정을 세우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바운더리에 가둬두려고 하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갈망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어떤 죄성이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근거가 되어 있다. 남자의 지배 본능과 여자의 갈망에 만나서 가정을 세우는데 그 중심에는 남자의 지배 본능보다도 여자의 갈망이 더 강해요. 그런데 결국은 여성의 갈망 본능이 남성의 지배 본능을 뒤덮어버리고 이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세워주는 본능은 남자의 지배 본능보다 여자의 갈망 본능이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 본능의 결정체가 누구예요? 아내이며 어머니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여자였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두면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매우 강해집니다. 그게 바로 여성성입니다. 여자가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될 때 남편의 행동과 상관없이 가정이 유지될 수가 있어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남편이 혹시라도 뭐 이런 말을 하면 뭐하지만 혹시라도 바람을 피우고 밖으로 나돌거나 혹시 없어도 여자가 가정을 잘 지키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가정의 지킴이 역할은 여성이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 갈망 본능, 집착 본능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이러한 본능을 통해서 가정을 굳건하게 지키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으니 끝까지 가정을 지키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본능이 가정을 가진 여성에게 깊이 깊이 내재해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남자의 본능보다도 더 강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 여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생각, 남편의 말, 남편의 삶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녀들도 남편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짓죠. 아닌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남편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바울의 이 명령에 대해서 현대 여성들은 당장 아니요 하고 외치고 싶을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그 이유는 과연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완벽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정말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완벽하다면 아내는 당연히 기쁨으로 즐겁게 남편의 말을 따르고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따르고 복종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완전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에 여성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완벽하다면 정말 무조건 복종하겠어요. 남편이 정말 잘한다면 뭐든지 잘 따르겠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잘못된 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남편의 말을 무조건 따릅니까? 그러다가 우리 집안 다 망합니다. 이런 여성분들의 의견이 팽배합니다. 실제도 그래요. 남자 말 듣다가 망한 집안이 좀 있어요. 어쨌든 보면은.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지만 남편의 잘못은 따르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런 지혜가 여성분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매우 가부장적이어서 자기 아내에게 주로 하지 말라고 명령을 자주 해요. 그래서 뭐 하다가 불평하면 불평하려면 하지 마. 힘들다 그러면 힘들으면 하지 마. 막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내는 남편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뒤로 돌아서서 또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려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를 이겨먹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아내가 했는데 그 일이 더 효과적이었고 더 잘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그냥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마누라 말 잘 들으면은 떡 하나 얻어먹는다 뭐 이런 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말 있죠. 결과가 좋으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왜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는 겁니까 하면서 나무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거든요. 아내의 조언이 맞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남편 목사님이 그 아내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런데 아내는 역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아내가 하는 일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자를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의 태도나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면전에서 거부하거나 막 대적하면은 남편을 완력을 씁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 앞에서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완력을 쓰니까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마음은 아내가 생각하기를 아니올시다 라고 해도 앞에서는 예예 고분고분 하다가 뒤로 돌아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현명하게 행하면 다툼이 줄어들고 오히려 남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강제로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권위 아래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성경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이니 따르고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으니 남편의 말을 최대한으로 복종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무서워서 내가 말을 듣지 이게 아닙니다. 남편을 경외함으로 존경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경외함으로 정숙하고 겸손한 태도와 말을 함으로써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으니 남편과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해산하는 고통을 여성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러한 성경적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남편과 가정을 세우는 여자야말로 솔로몬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에 이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지만 세상을 구하는 일에 여자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여성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또 어머니와 아내의 경건한 믿음이 남편과 가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고까지 말했어요. 경외하라. 복종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남편을 경외합니까? 하는 것이죠.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남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주가 된다. 주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받들라는 뜻이 아니라 남편이 우리 가정의 주, 주는 뭡니까? 기둥이 된다는 뜻이에요. 남편은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됩니다. 실상 혹시라도 이혼하거나 사별하여 여자가 자녀들과 남게 되면 그 여성들은 마치 그 가정의 기둥뿌리가 뽑힌 것과 같은 상실감을 가진다고 해요. 혼자 된 그 여성들의 얘기 들어보면 상실감이 엄청 커요. 젊어서든지 나이 먹어서든지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없으면 그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아내가 혼자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되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과거 사고방식입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경제적 능력이 있으므로 얼마든지 혼부모로서 자식들을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신뢰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는 또 남편들아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명령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경외하지만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다.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자신의 몸과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만약에 가족 중에서 누가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내 몸을 주고서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여자는 자식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지만 대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남편에게서 몸과 피를 받아야 됩니다. 남자의 몸과 피는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자의 힘은 남자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너는 평생 희생의 짐을 지고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남자는 밖에 가서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남자의 수고는 노동과 고통과 땀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땀을 흘린다는 것은 삶의 두려움과 공포로 진땀이 날 것이고 평생 삶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발버둥 치며 살 것이다. 실제로 삶의 경쟁터에 나간 전쟁이나 마찬가지죠. 사회생활하는 남성분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노력과 노동과 고통과 땀을 흘립니다. 피땀을 흘려요. 남자는 비록 먼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받은 자로서 여자와 함께 여성과 함께 죄를 짊어지고 책임지고 평생 가야 된다.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고통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세상과 먹고 살기 전쟁하면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평생 편안하게 먹고 살도록 어깨에 멍에를 메고 뭐처럼 일합니까? 소처럼 일하면서 멍에를 치고 살아갑니다. 가시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남자는 가시고기예요.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는데 그 암컷이 알을 낳으면은 알을 낳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 수컷이 그 알 주변에 자신의 정자를 뿌리고 알 주변을 떠나지 않고 알이 부화하여 새끼로 나올 때까지 정성껏 돌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화해서 새끼들이 나오면 그 가시고기, 아빠 가시고기는 죽어요. 왜 죽습니까? 그 새끼들이 자기 살을 뜯어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아버지요, 남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남자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주고 뼈빠지게 일을 해야 하며 피 같은 고생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책임이 가정을 살린다 그 말이에요. 가정을 굳건하게 세운다 그 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남성의 노동력이 생명을 단축시키는 이유라 그런 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남성이 아무래도 여성보다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빨리 늙고 그만큼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로맨스적 이벤트도 있겠지만 남편은 평생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사랑의 결정체는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남편이 맨날 꽃만 사와요. 사랑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꽃을 날마다 사와가지고 꽃을 주는 이벤트를 합니다. 나중에 아내가 화가 났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이까지 꽃 사오지 말고 돈으로 가져와. 나는 돈이 좋아. 왜 쓸데없는 짓을 해? 남편과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은 어떤 로맨스적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희생하는 거예요. 진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과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뭘 바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남편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닮았다 그 말.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담은 하와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일부 다처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 죄악이에요. 결국 그 시대의 관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죄악입니다. 오직 남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 여자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다 바치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적 비밀에 깊이 심취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역시 성도들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여기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지만 일본의 그 예수 믿는 정말 독실한 신앙을 가진 작가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빙점이라는 신앙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폐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투병 중에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결혼해달라고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는 자기 몸 상태로는 도무지 결혼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병자가 어떻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결심했어요. 왜 결심했냐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불행한 결혼, 내가 몸이 너무나 약하고 폐병 걸렸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지만 이 결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하겠다. 그래서 그 아픈 몸으로 결혼해가지고 빙점이라는 놀라운 신앙적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육체적 낭만이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미우라 아야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는 성도들 즉 교회의 신랑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거룩한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거룩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 성도들을 씻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십니다. 실제로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느낄 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아름다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광채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기 위해서는, 우리 얼굴에 빛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교회나 성도는 점이나 주름이 없이 그 삶이 정말 탱탱하고 깨끗해집니다. 점은 얼룩이나 옷점, 즉 죄를 말합니다. 주름은 접힌 곳, 어둡고 그늘진 구석인데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책감과 두려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와 은혜로 다 펴지고 깨끗해지고 환하게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주름이나 티나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고 밝고 광채나게 하기 위해서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얼굴이 밝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 그 영광이 얼굴의 광채로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남편을 머리로 복종하고 존경하며 교회의 가장 작은 세포 가정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부부의 영적인 관계가 가정 안에 세워지면 그 가정은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지역교회 나올 때 지역교회가 되고 그리고 우주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가정에 가게 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전혀 다른 환경이 돼버려서 완전히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가장 작은 세포교회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세포교회 가정들이 모여서 지역교회가 되고 우주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또 특별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혼자 있어도 더 복되다. 결혼해서 사는 것만이 등산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지켜나가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